조용히 달리는 버스 안에서 한 남성이 손잡이에 다리를 올렸습니다. 술 취한 이 남성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. 무시한 채 버스는 달리고 남성은 발로 손잡이를 차기 시작합니다. 무슨 의미인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. 운전석으로 다가가니 기사가 말립니다. 운전석을 걷어차고 욕설은 점점 심해집니다. 그러더니 뺨을 때립니다. 성에 안 찼는지 승객들에게 시비 걸기 시작합니다. 만류하는 승객과 실랑이를 벌이고 내리려는 학생에겐 발길질합니다. 난동은 2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. 경찰이 도착하자 승객들은 웃습니다. 큰 소리 치던 남성 금세 제압됩니다. 차고지로 돌아온 기사는 진이 빠졌습니다. 단말기로 이것도 차고 여기를 자꾸 막 흔들고 막 안 열리니까. 17년 버스를 몰았는데 처음으로 일하는 게 무서워졌습니다. 그러니까 당황도 하고 지금 이런 맛도 안 나고 가만히 있어야 겁만 나고. 동료 기사들은 비슷한 일이 드물지 않다고 말합니다. 욕을 한다든가 뭐 반말로 기사를 모욕하는 행동, 그 욕을 하는 경우들. 폭행을 막기 위해 차단막을 만들고 CCTV를 늘려도 가장 필요한 건 기본적인 예의입니다. JTBC 윤정주입니다.